남아서 먼저 갈게. 아, 성희 씨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신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남편이겠죠. 어, 여보, 나.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요. 남편 호성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할 통 내야지. 아이, 얼마 만에 가진 아이인데. 아이, 그럼. 아, 만약 아들이면 한 턱이 문제야. 그런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여보, 괜찮아? 무슨 일이야? 여보! 호성 씨, 무사한가요? 다쳤어? 왜 그래? 와,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10년 감수한 호성 씨인데요. 그날 밤 갑자기 성희 씨가 서둘러 짐을 꾸립니다. 왜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김 여사님이 당신 사주가 그렇대. 자식 복이 없다고. 떨어져 있지 않으면 동티가 날 수도 있다잖아. 그건 미신이야, 미신. 그걸 믿어? 조용히 해.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아, 그리고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친정 가는 건데 왜 그래? 친정이 미국이니까 그렇지. 나도 다른 아빠들처럼 당신 입 다타면 음식도 사다 나르고 뭐 그런 거 하고 싶었다고. 그 10년이라 말했어, 10년! 여보, 당신 말대로 우리 10년을 바란 아기야. 난 우리 아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 근데 당신은 안 그런 거야? 응? 김 여사를 철석같이 믿게 된 성희 씨. 남편과 떨어져 있으란 말을 따르기로 한 모양입니다. 결국 성희 씨는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그리고 7개월 후. 이제 애기가 자꾸 발로 차. 들어볼래? 자. 김 여사의 비방 덕분인지 아기는 성희 씨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랐고 부부는 아기가 태어날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언제 들어올 거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 얼마 있다가 두바이로 한 달 출장 예정인데 당신 들어오는 거랑 겹치면... 아,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 비행기 타는 거 무리 안 가는 선에서 천천히 들어갈 테니까 걱정 말고 맘 편히 출장 갔다 와. 아, 오고 싶어. 나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성희 씨 부부.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한국에 돌아온 성희 씨. 무슨 일인지 김 여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여보세요? 성희 씨 남편 되시죠? 아, 예? 해외 출장 중이시라고요? 아, 예. 예, 예, 걱정 마세요.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성희 씨가 예정일보다 빨리 아기를 낳게 된 것인데요. 별일 없이 순산할 거예요. 예, 걱정 마세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수고했어. 통화가 끝나자 진통도 멈췄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성희 씨가 가짜로 출산을 연기한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아기가 잘못된 걸까요? 애초에 임신은 거짓이었습니다. 성희 씨에게 김 여사가 돈을 받고 불법 입양을 알선해왔던 건데요. 남편까지 속이기 위해 아기를 낳을 산모의 출산 예정일에 맞춰 임신과 출산 모든 걸 계획했던 것입니다. 호성 씨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아내를 믿어왔는데요. 과연 비밀은 영원할 수 있을까요? 네, 아기 낳는 비법은 바로 불법 입양 알선이었습니다. 미혼모나 미혼부와 같이 아기를 키우기 힘든 사람들로부터 아이를 사서 아기를 낳기 힘든
시 부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입양시켜준 것이죠. 이처럼 흔적 없이 아이를 입양시키려는 양쪽의 심리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심지어는 거짓말로 출생신고하는 법까지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벽할 것 같은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아, 여보! 아, 여보! 왜? 무슨 일이야? 아, 네가 이상해. 코에서 피가 안 멈춰. 뭐? 여보! 보니까 피 흘리고 있더라고. 아기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실이야 어떻든 어렵게 얻은 아기. 아기가 아프자 부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아기의 병명이 밝혀졌습니다. 혈우병입니다. 아드님의 경우 아버지 쪽 혈우병 유전인 것 같은데요. 아, 예? 아닙니다. 전 그런 병 없어요. 가게 유전력을 보니까 어머니 쪽은 아니시라고. 네. 그럼 아버지가 혈우병이 있으셔야 하는데요? 아, 그럼... 당신 바람 피웠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보,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진짜... 아기가 가지고 있는 뜻밖의 유전병. 결국 성희 씨 비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걸 들킨 성희 씨. 이제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못 쓰겠네. 뭐라고요? 아니, 아기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반품이라니? 인격이 못 됐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아무도 모르게 내 새끼 만들어준다더니 이게 뭐예요? 다 들통났잖아요. 당신 신고할 거야. 신고하려면 하세요. 나도 걸리겠지만 그쪽 종수하지 못할걸요? 불법 입양한 사람도 다 처벌받는 거 잘 알죠? 두 사람 아기를 놓고 이게 할 얘기인가요?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놔두고 가요. 뭐라고요? 아픈 애를 어떻게 하려고요? 그건 대기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희 씨 정말 아기를 김 여사에게 돌려주고 맙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기에게 이 무슨 몹쓸 짓입니까? 그런데 김 여사를 찾아온 또 한 사람, 김 여사 곁을 맴도는 이 남자는 누구죠? 아니 내가 무슨 ATM 기계야? 왜 또 왔어? 돈 떨어졌어? 나 못 믿겠으면 네 새끼 데리고 가든지. 아니에요. 그냥 뭐 좋은 소식이 없나 해서 와봤어요. 좀 기다려봐. 입양이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라니요? 대체 아기들을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설마 이거? 불법 입양을 한 사람과 아이의 생모, 생부도 처벌받는다는 위험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범죄가 계속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 낳았다고 했던 그 아이 또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즉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는 유기나 장기밀매 등 다른 강력범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와중에도 김 여사는 성업 중이었습니다. 이번엔 부부가 함께 왔는데요. 아유 믿어. 내가 내일 모레가 환갑인데 애를 낳았다고 해도 다 믿어. 소문 안 나게 둘이 낳은 애를 내 완벽하게 만들어줄게.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애를 좋아하나 보네. 아, 네. 오, 이리와. 여기. 오, 이쪽. 입양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신들의 아이로 만들고 싶다며 찾아온 두 분. 그런데. 아휴, 왜 이러세요? 예? 불법 입양 알선 및 아동매매물로 체포합니다. 이보세요. 두 사람은 손님을 가장한 경찰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추악한 범죄는 이 정체 모를 남자의 제보로 밝혀졌습니다. 너? 야! 민주야!
미혼부였던 남자는 김여사에게 아기를 입양시켜달라 맡겼었는데요. 아기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던 것이죠. 경찰들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불법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로 가장의 X를 체포했고, 그리고 그동안 X에게 접촉했던 미혼모나 불법 입양을 한 사람들도 모두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동매매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 애 없는 집에다가 애 주는 게 뭐가 잘못했어? 어? 조언이란 거야 나는? 아줌마! 아줌마 때문에 이게 뭐예요? 애를 반품하는 인간은 누구한테 뭐라 그래? 애가 물건이야? 하세요! 천하에 못된 것 같으니라고! 어? 모두 같이 타세요! 어? 하세요! 조언! 어? 애 구해줬는데 뭐! 결국 관련자 모두 법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아기는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소중한 생명입니다.